입이 안 떨어져요. 네가? 네 성격에? 혹시 투자나 돈 빌려주셨어요? 주식 요즘 개박살인데. 나한테 뭐할 얘기 아니야? 싸웠어? 나 당신 안 사랑해.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? 무슨 뜻이에요, 형님? 어머님 사랑한다고. 아, 그쵸. 저도 어머님 사랑하고,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. 뭔 뜻이야? 근데 이혼 통고야 뭐야?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. 무슨 뜻인지 아시죠? 몰라. 사랑해서. 넌 사랑 표현을 반대로 해? 미움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? 정확히 어떤 취하신 거 아니죠? 지극히 좋아하는 거예요. 옛날 표현으로 연모인가요? 연 연보고 나발이고 상황이 맞아? 그런 게 사랑이면 나도 너 사랑하고 안아드리고 싶어요. 저도 안기고 싶고. 이성 목미? 못 느끼셨어요? 이 오늘 무슨 약 먹었어? 누가 뭐 줘서 너 받아 먹은 거 없어? 오직 어머님한테만 향하는 감정이고 느낌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.